부산광역시에서는 관내 장애 학생과 비장애 학생이 함께하는 열린 음악회가 있었는데요. 음악을 통한 예술적 감수성을 높이고 조화로운 인성, 능동적인 사회 참여를 위한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황병양 기자가 전합니다. 부산시 교육청 특수학교급 열린음악회가 지난 15일 부산 학생예술문화회관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음악회는 관내 특수학교급 학생, 학부모, 교사 등 500여 명을 대상으로 하며 장애 학생과 비장애 학생의 화합을 통해 장애 인식을 개선하고 학생들의 예술적 잠재력을 발현시키고자 기획되었습니다. 하윤수 부산광역시 교육감은 이번 음악회는 문화예술체험과 발표를 통해 장애 학생들의 따뜻한 인성을 함양하고 능동적인 사회 참여 역량을 키우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향후에도 부산교육청은 예술적 감수성과 조화로운 인성을 지닌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문화예술교육을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하여 장애인식 개선과 더불어 학생들의 예술적 소양을 높이는 데 큰 효과가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복지TV 뉴스 황경영입니다.